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협회가 지난 2011년에 시작한 인터넷 전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도입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음주의권 교계 단체들이 전 목사의 사퇴와 한기총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기본소득 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제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19 서울국제도서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들도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전도 전략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의 온라인 전도사역 서치 포 지저스를 우유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약 44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5% 이상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가 온라인 전도사역 서치 포 지저스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서치 포 지저스는 인터넷을 통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상담과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전도사역입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등으로 제공되며 지금까지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가 서치 포 지저스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내년 10월 열릴 예정인 전도 집회 2020 서울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온라인 전도 프로젝트로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서치 포 지저스는 개인적 고민이나 신앙적 질문 등 불신자들이 검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키워드들에 기독교적 관점의 조언을 담은 글들을 검색창에 노출시켜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복음을 제시하고 불신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1대1 신앙 상담 및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응답한 새신자에겐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 중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를 연결시켜줘 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t's not just a thing for us to use. It has become a space, a place where people are. And because lost people are there, we must be there with the gospel. 한편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회 측은 서치 포 지저스를 통한 온라인 전도와 오프라인 전도를 병행해 내년 10월 대규모 전도 집회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어제 기본소득이 신앙이다란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목한 겁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본소득을 주목한 건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경우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수당과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의 형태로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확대하자는 겁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양호 목사는 2300년대가 되면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란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연구와 202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서울 사람 일자리의 43%를 대체할 위험이 있다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40% 정도의 국민 기본세를 걷어 재원을 마련해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 원씩 기본수당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400만 원인 분은 국민기본세로 160만 원을 납부하고 국민기본수당으로 400만 원을 받게 되면 월소득 800만 원인 분은 국민기본세로 320만 원을 납부하고 국민기본수당으로 400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금민이사는 발제에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새로운 기술로 등장한 거대 기업들은 이전과 달리 인간의 노동의 기초에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자본 투입으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일하는 노동자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밖에서 온 수익이니까 이거는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을 모두의 몫으로 돌릴 때에만 비로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라는 말도 성립한다. 한신대 강원돈 교수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정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과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재원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에게 믿는 존재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득을 누구에게나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 제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교회협의회는 기본소득 제도는 성서에 근거한 것으로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며 신학으로 뒷받침돼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향후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음주의권 교계 단체들이 전 목사의 사퇴와 한기총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과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생명평화마당 등 8개 단체들은 오늘 연대 성명을 내고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는 사적 욕망과 불순한 기득권 쟁취를 위해 끊임없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저급한 방식의 야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기총의 해체와 전 목사의 대표회장직 사퇴 그리고 목사직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최근에 혐오를 주제로 한 기독교 단체들의 세미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혐오는 기독교 정신과 전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세미나의 주제가 될 만큼 교회 안팎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대상을 혐오하기도 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은 장애인,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등입니다. 한 세미나 발제자는 혐오를 차별의 감정적인 반응까지 포함한 것으로 증오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차별과 관계없이 그냥 미워하는 현상도 우리 사회와 교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정 대상을 어떤 이유로 혹은 이유 없이 싫어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유 없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면서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지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그냥 싫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수긍하지 않은 이런 주장들의 반작용으로 기독교가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주장이나 행동을 보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상당수는 맹목적입니다. 우리 사회 또는 교회에서 일고 있는 비판이나 혐오는 복잡한 관계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일부 맹목적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교회가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존경받거나 인정받을 때는 전반적으로 사회보다 도덕의 수준이 높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법과 행동 양식이 사회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기독교인과 단체들이 이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혐오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주로 혐오하는 대상은 동성애자, 난민 등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정신을 내세워 이들을 비난합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범죄자나 국정을 잘못 이끈 정치인 등 다양합니다. 혐오를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 대상자들을 혐오합니다. 자신과 다르거나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반대를 넘어 감정을 섞어 혐오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다수의 안녕이나 행복을 해치는 사람들은 비판해야겠지만 맹목적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정의를 추구하지만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2019 서울국제도서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기독교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국내 최대의 책축제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19일 출연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새롭게 출연한 출판의 모습을 짚어보는 동시에 난민과 과학 문화 등 우리 사회에 출연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올해 도서전은 헝가리를 주빈국으로 총 41개국 431개 출판사가 참여했습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강연을 비롯해 전자출판 세미나와 다양한 컨퍼런스들이 마련됐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과 팟캐스트 공개 방송 등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됩니다. 기독교 서적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독교 문화 거리도 조성됐습니다. 토기장이와 두란노, 예영 커뮤니케이션 등 20여 개 기독출판사가 14개 부스를 열었고 기독교 총판사와 유통사들도 함께해 모두 40여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 소속 회원사가 참여했습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독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참가한 출판사들의 기대도 큽니다.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유일하게 도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만든 책들을 좀 더 소상히 소개해드리고 좀 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판사들은 이 서울국제 도서전을 기다려오는 이유가 독자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준비하는 출판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 기간을 위해서 책을 만드는 책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도 보시고 또 좋은 경험도 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서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나눔 행사들도 이어지고 있어 독자들도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기독교 서적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서적들이 새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책을 이제 읽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보게 되고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보면서도 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새롭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 신청자만 6만 명을 넘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CBS가 오늘 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제30대 이사장으로 손다링 목사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다링 목사는 예장통합총회 총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을 지내는 등 교계 내 에큐메니칼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손다릭 신임 이사장은 CBS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을 싣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와 노사, 한국교회의 협력에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이 연속되는 이럴 때 우리 CBS가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법칙들을 우리 사회 속에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손다릭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은 다음 달 5일 오전 11시에 CBS 목동 4옥 지하 3층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장로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행복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가 아닌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경찰서 교경협의회가 제1회 교경협의회장배 족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주경찰서 각 부서와 지구대 16팀이 출전했으며 봉산지구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을 위로하고 또 우리 교경협의회를 섬기는 교경위원 목사님들과 함께 경기하면서 친선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를 초청해 부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원파련 목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택 화재로 큰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 중이었던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극 목사 장녀 하경양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산아교회 정명식 목사는 하경양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경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이라고 위로 말을 전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제28회 교사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내 친구를 구해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습회는 13명의 강사들이 나서 교회의 핵심 가치, 나는 이미 좋은 교사입니다 등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